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새 교육과정의 첫 평가원 시험 문제입니다. 이새 교육과정에서 지난 2022학년도 예시 문항에서도 제가 강조하였고, 그게 바로 평가원 문제죠. 그리고 3월, 4월 학평에서도 제가 뭔가 주의를 줬습니다. 달라진 새 교육과정에서는 빈칸 채우기가 수열 문제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수학 1에서 수열이다. 그리고 또, 뭐죠? 예, 확률 통계에서 경우의 수 문제이다. 그리고 미적분 교과에서는 등비급수의 도형 활용에 의한 문제로서 중학교 도형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단원에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풀이가 긴 고난도 킬러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말이 딱 맞았죠.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죠?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지수 법칙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양의 실수에다가 4의 2분의 3승이기 때문에 나는 2 곱하기 2의 3승해서 얼마의 16이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지수 법칙과 크덕제곱근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수열의 극한입니다. 이 수열의 극한이 과거 시험에서는 이게 뭐랄까 가형에서 없죠.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가형 학생들은 이와 같은 수열의 극한이 왜 미적분에 있는가? 미적분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보십시오. Node 9n 제곱 플러스 12n 마이너스 3n. n이 무한 들어갔을 때이 극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는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유리화시켜서 해결하지요. 아,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공부한 가형 이과 학생이라면은 큰 환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십시오. 그러면 나 3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n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n이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한없이 크게 가면 이 마이너스는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제곱과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밖으로 나오는데 n이 무한 들어갔으니까 3n 플러스 2가 되었고 마이너스 3n, 오케이, 2 되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왜 이런 방법을 했죠? 사실 이것이 무리함수 이런 식이 들어가 있는 근호안이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무리함수는 사실 쌍곡선이라는 것이고 점근선을 구하는 원리대로 하였습니다.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수능에 출제되고 근호안이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밖에 뭔가 1차식이 있고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이와 같이 고치십시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일정한 상수는 있으나 마나이고 이와 같이 고쳐지고 오케이 계산해야 되는 2라고 해서 바로 간단하게 구해졌죠. 거의 이제 암산으로 바로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R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R의 제곱이요. 나는 어떻게? R이. 예, 이와 같이 되도록 하는 양수 R을 찾아내면 되는데 나는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 인수분했더니 R 마이너스 3 R 플러스 2 이퀄 제로라고 해서 이 중에 양수 R은 3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은요. 첫째 항이 1이었고 공비알이 3이었기 때문에 나는 3의 3승에서 27입니다. 예, 수열 문제로 등비수열의 뜻을 아는가를 물어본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오, 아주 쉽죠? 6개의 문자가 있는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렬로 나열했다. 네. 수학 교과서에서 배운 말로 하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라고 한 거네요. 6개, 6팩토리얼. 같은 거 A가 3개가 있고, 같은 거 B가 2개가 있으니까, 오케이. 확인되었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60이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한 3점짜리로 반드시 수능 문제에 출제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요, 역시도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 그리고 급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일단 먼저,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뭐예요? 급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끊어매 값이 n분의 an이라면 급수 또는 급수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때가 부분합이 10으로 수렴해서 이 급수의 합이 10이다. 급수와 일반항사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요놈의 값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이 이 급수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오케이. n분의 an이 0으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an 플러스 2 an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 n의 제곱 그리고 나누기 a n의 제곱 플러스 n 제곱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 어떻게 하니?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합니다.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무언가 하면 수렴하는 수열의 실수배 합작업 0이 아닌 몫으로 표현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의 실수배 합작업 몫으로 표현하여 계산한다. 아, n분의 an이 0으로 수렴하였습니다. 또 뻔하게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n분의 1이 제로로 수렴합니다. 오케이. 그럼 아래 주어진 이 식을 n분의 an과 n분의 1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n제곱으로 나눌까요? 예,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나는 n분의 an과 n 0으로 수렴하는 것끼리 곱해졌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버리고 0으로 수렴하는 요놈의 제곱에다 실수배 제로로 수렴했고 3이 남았죠. 제로로 수렴하고 1로 수렴했죠. 오케이. 따라서 3으로 수렴한다. 극한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면서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설 강의를 보면서 수학의 기본 원리 내용을 학습한 것입니다. 자, 뭘 익혔어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수열의 극한의 계산의 대원칙 기본 법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한 활용이었습니다.